네, 저희는 더 새로입니다. 처음 들려드렸던 곡은 로라는 곡인데요. 로의 한자 뜻을 큰 물결로 잡아봤습니다. 로의 의미는 심청가에서 심청이가 몸이 팔려 갈 때의 심경을 그려봤습니다. 다음 곡으로는 저희 더 새로의 새로라는 곡을 들려드릴 텐데요. 새로는 갈등을 주제로 잡았습니다. 제가 여러 말 드리는 것보다 좋은 글귀가 하나 있어서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쪽은 노를 저어 선회하자. 한쪽은 돛을 달고 태풍의 눈으로 들어가자. 주장하는 속에 사람들의 마음을 모아 결과를 도출하는 것은 어렵다. 하지만 마음을 모은 만큼 결과물은 탄탄하게 구축된다. 저희 새로 들려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더 새로의 새로였습니다. 다음 곡은 생이라는 곡인데요. 생의 한자어 뜻은 소생할 생입니다. 심청가에서 심청이 환생하는 대목을 꾸려봤고요. 심청이가 환생할 때 사회가 바라보는 심청이, 그리고 심청이가 생각하는 심청이, 그리고 심청이를 도와주는 사람들의 생각, 이런 거를 한번 녹여내보려고 노력했습니다. 다음 곡 생 들려드리겠습니다.